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체계적으로 영어와 성품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교회 안에서 영어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 따라하며 발음과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학생들이 2인 1조로 영어 문장을 나눕니다. 왜 그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Why are they in Korea? 학생들에게 교회에서의 특별한 영어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순간입니다. 절대 영어 통해서 예전에는 모르는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제가 직접 말하고 직접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영어에 조금 흥미도 생기고 덕분에 영어 성적도 조금 올랐어요. 10년 전 영어 공부방을 운영해온 성문교회는 이해 중심의 교육에 한계를 겪었습니다.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교육 선교단체인 솔로몬 에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절대영어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절대영어는 CCPA의 6가지 기법을 통한 영어 말하기 훈련으로 강사와 함께하는 전체 이론 수업과 1:1 영어 회화 학습, 속독 등 다양한 교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성문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상가 건물 지하시설이 많은 교회의 상황에 맞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말을 통해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다음 세대들이 서로 하나라는 그런 어떤 협동심과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작은 미자립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문교회는 학업뿐만 아니라 영성과 인성, 지성, 덕성, 체성을 다음 세대들이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단을 창단해 매주 토요일 축구 경기를 통해 건강한 체력과 동질감을 갖게 하고 악기 레슨반을 운영해 감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 체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문화와 복음 선교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온 교육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수석 졸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훈련받고 하나하나씩 아이들이 그 규칙에 맞추어서 생각도 하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나아가서 더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방법대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더 잘하는 장점들을 개발시키고 또 잠재력을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더 빛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교육 선교사에 이렇게 꿈을 꾸고 성문교회의 체계적인 영어와 성품 교육을 통해 큰 꿈을 갖게 된 다음 세대들. 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